많이 기다렸던 그 경기 이제 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정말 설레입니다. 박지성 리턴 패스 유상철 환상적인 개인기를 성공시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잘 끊어내고 공을 다시 한번 소유합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호날두가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지단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6탄 방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 차범근.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키퍼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야, 어떻게 튀어나온 볼이 또 슈팅하기 딱 좋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스코어 1-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아, 좋은 개인기인데요. 차범근!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그대로 슈팅! 추가 골 기록합니다. 추가 골! 아, 오늘 공격력 좋은데요? 아, 이런 골을 실점하다니요. 골키퍼의 책임이죠. 네, 이건 뭐 치명적인 실수죠. 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0입니다.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멋진 개인기예요. 문 앞으로 올립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아, 골키퍼와의 기싸움에서 밀렸나요? 아, 공격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상대의 뒷공간 완벽하게 열었는데 이걸 놓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드베드 좋은 기회 슛! 빗나갑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잡질 않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글쎄요, 오늘 뭐 경기가 잘 안 되는 날 같습니다. 상대는 뭐 슈팅하는 쪽쪽 들어가는 반면에 이러한 만의 골 찬스도 놓치는군요. 반칙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유상철 공 만집니다. 공 잡는 박지성. 열렸습니다. 키퍼의 선방, 자, 공 살아있습니다. 자, 공을 바로 확보해내는 골키퍼입니다. 손흥민인데요.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골보이가 황급히 공을 돌려줍니다. 두 개의 심장 네드베드. 다시 넘겨줍니다. 공 잡는 비랄. 한 방이 있는 유상철. 태클 레오나르도 보누치. 자, 호날두. 공격 기회를 엿보는 김태환. 치타 김태환 선수입니다. 치고 달리기가 주 공격 패턴이죠. 아, 그렇죠. 순간 스피드가 워낙 빠른 오른쪽 풀백 자원이고 또 터프한 면이 있죠. 네. 차두리 헌신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단의 코너킥.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리바운드 된 상황인데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죠. 자, 핫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핫타임 때 락그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철.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유상철 볼 회전시킵니다. 리턴 패스. 유상철의 패스 끊겼습니다. 읽혔군요. 공 잡는 박지성. 결정적 기회 들어갔어요. 차범근의 골입니다. 이래서 팀에는 레벨이 높은 골키퍼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회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한 역습입니다. 비달 아쉽습니다. 아,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르투로 비달 결정 짓진 못했습니다. 골키퍼 펀칭 좋은 선택입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격 기회를 엿보는 네드베드.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박지성 공 잡습니다. 언제나 가슴이 뛰게 하는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골포스트 근처로 대담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오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자,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추가골이죠.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지단입니다. 자, 박지성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유상철 볼 회전시킵니다. 여러 명의 수비수를 따돌립니다. 골라인 아웃 골킥입니다. 자, 개인 기술 좋은 선수입니다. 포그바. 이병근인데요. 공 넘겨받는 영원한 캡틴 박지성. 김태환. 자, 박지성. 보입니다. 슛! 오늘 이 선수의 날이군요. 드디어 해트트릭입니다. 오늘 경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합니다. 해트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는 거의 정해졌죠? 점수 확인하시죠. 5-1입니다.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침울한 홈관중의 분위기입니다. 선수들 경기력이 지금 원정팀보다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슛! 이범현 골키퍼 쉽게 처리합니다. 차두리 헌신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비수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태클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찬스죠.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오늘 전체적으로 키퍼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드밴티지 문 앞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고정훈 기대됩니다. 천천히 코너킥 올릴 수 있는 위치를 바라봅니다.
아까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었죠. 주심, 아까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옐로 카드를 지금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은 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 네, 저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위험적에서의 펀치.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벗어납니다. 호날두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네, 선수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피스를 울리면서